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도회 1157년 가을 나폴리의 산 카를로 가극장으로부터 그의 시즌에 상연할 오페라의 작곡을 의뢰받은 베르디는 대본 작가인 수엄마 1809부터 1865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2년 전 파리에서 초연한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의 원작자인 프랑스의 극작가 스크리브 1791부터 1861이 쓴 회곡으로 메르카 단테에 의해 작곡된 적도 있는 구스타프 3세 또는 가면 무도회를 새로 작곡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3세의 암살 사건을 소재로 한 것으로 구스타프 3세 1771부터 1792 재위가 정치적 대립 때문에 요한 야코브 앙크로스토롬 백작에게 권총으로 암살당한 실화를 기초로 해서 앙크로스토롬의 처와 국왕과의 숨겨진 사랑을 이 사건의 허구성과 함께 얽히게 하여 회곡화시킨 것이다. 이 스크리브의 작품은 손마에 의해서 오페라 대본으로 만들어졌고 베르디는 1857년 가을부터 작곡을 시작하여 2개월 반이라는 빠른 속도로 완성시켰다. 그러나 손마가 쓴 대본은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격렬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나폴리 검열 당국의 허가를 얻을 수 없었고 또 연습이 시작된 직후에는 파리에서 이탈리아 독립투사 울치니에 의한 나폴레옹 3세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 검열 당국의 태도가 더 한층 강경해졌기 때문에 결국 나폴리에서의 상연은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듬해인 1859년 2월 17일 이 오페라의 초연을 강경하게 원했던 로마의 아폴로 극장에서 겨우 햇빛을 볼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법황청의 검열을 받고 있었던 로마에서도 이 작품의 상연을 그대로 허락해주지 않아 손마의 제안으로 무대를 스웨덴에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17세기의 미국 보스턴으로 옮기고 구스타프 3세를 보스턴 총독 리카르도로 바꿈으로써 상연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보스턴에는 총독 같은 것은 없었다. 베르디의 오페라가 로마에서 초연된 것은 이것이 네 번째였으나 로마 시민들은 열광적인 갈채로 이 초연을 받아들였고 당시 이탈리아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살데니아 왕이 비토리오 에마누넬레를 찬양하여 비토리오 에마누넬레 르드 이탈리아의 머리 문자인 베르디를 애국의 상징으로 삼아 비바 베르디를 외치면서 로마 시가지를 누비고 다녔다. 1935년 스웨덴에서 원작으로 상연된 이후 1958년 11월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도 원작으로 상연하는 등 구스타프 3세로 다시 고쳐서 상연되는 일도 있다. 초연 1859년 2월 17일 로마의 아폴로 극장 출판 이탈리아 리코르디 출판사 연주 시간 제1막 제1장 21분 제2장 29분 제2막 30분 제3막 제1장 25분 제2-3장 22분 각각 레코드의 평균 시간 악기 편성 플루트 둘그중 하나는 피콜로 겸함 오보 둘그중 하나는 코르 앙글레 겸함 클라리넷 둘, 파고트 둘, 혼 넷, 트럼펫 둘, 트럼본 셋, 베이스 튜바, 팀파니, 타악기 현 오브, 하프, 기타 무대 위에 밴드와 현악 합주, 제1 바이올린 여섯,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바스 각 둘, 대본 이탈리아어, 스크리브의 구스타프 3세 또는 가면 무도회를 바탕으로 손마가 3막 6장으로 만들었다.
등장인물, 가로하는 원작의 배역, 리카르도, 워윅, 백작, 뉴 잉글랜드 보스턴의 총독, 스웨덴 왕 구스타프 3세, 테너, 레나토, 리카르도의 비서, 식민지 태생의 백인, 아멜리아의 남편, 요한 앙크르스트롬, 백작, 바리톤, 아멜리아, 레나토의 처, 앙크르스트롬, 백작 부인, 아멜리아, 소프라노, 울리카, 흑인의 여자, 점장이, 알토, 오스칼, 리카르도의 소년 시종, 남장, 소프라노, 실바노, 수병, 크리스티아노, 바리톤, 사무엘, 호은백작 및 톰, 리빙백작, 리카르도의 원수, 베이스, 판사, 테너, 아멜리아의 하인, 테너, 합창, 대의사, 관리, 장교, 귀족, 수병, 우위병, 아이들, 반역자의 일당, 하인, 가면을 쓴 사람, 서민의 남녀 등등, 발레, 가면을 한 남녀, 제3막, 제3장, 때와 곳, 17세기 말, 원작은 1792년 영국의 식민지 보스턴과 그 교회, 원작에서는 스톡홀름과 그 교회, 전주곡, 이제부터 시작되는 비극을 암시하듯 알레그로 아사이 모데라토의 짧은 전주이지만 이 속에 이 오페라의 세 가지 중요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먼저 목관과 비올라로 연주되는 제1의 모티프는 개막 직후 귀족들이 남성 합창 노래하는 선율인데 이것은 총독 리카르도에 대한 민중의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 악보 1. 이어 저음 현악기로 시작되어 카논풍으로 차례로 바이올린에 인계되는 스타카토의 모티프는 사무엘이나 톰등 리카르도에 대해 반역의 뜻을 품고 있는 일단의 격렬한 적의를 나타내고 있다. 악보 2. 다음에 목관과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제3의 모티프는 리카르도와 아멜리아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제1막의 리카르도의 등장과 제3막 제2장 리카르도의 로만자에서 모습을 보인다. 악보 3. 제1막 제1장 보스턴 총독 워윅, 백작, 리카르도 관조의 넓은 방, 정면 안쪽에 백작의 사실로 통하는 문이 있다. 대신과 측근, 귀족들이 아침 인사를 겸한 백작의 아련을 기다리고 있다. 악보 1. 그런데 그 중에는 리카르도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무엘과 톰을 비롯한 일부의 역도들도 와 있어 그들은 백작에 대한 원한을 소근거린다. 악보 2. 리카르도가 등장, 일동의 인사가 끝나자 오스칼이 앞으로 나가 가면 무도회의 초대자 명부를 리카르도에게 건네준다. 리카르도는 그 명부에 그의 비서 레나토의 아내 아멜리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날 수 있다. 악보 3. 하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중얼거린다. 사람들은 리카르도에 대한 지지를 노래하고 한편 역도들은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동 퇴장하자 비서 레나토가 들어온다. 레나토는 리카르도의 얼굴에서 우울한 표정을 보자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다고 말해서 리카르도를 놀라게 한다. 리카르도는 그러면 그의 아내와의 사련을 알고 말았는가 하고 한순간 불안을 느끼는데 레나토가 알고 있다는 것은 백작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역도들이 있다는 것이어서 안심한다. 리카르도가 그것을 일소에 붙이자 레나토는 백작에게 만일의 일이 생긴다면 남은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아리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는 악보사 악보사를 노래하여 리카르도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자 거기에 판사가 등장, 교회의 암자에서 터무니없는 예언으로 백성을 현혹시키고 있는 흑인 여자 점장이 울리카의 처형을 결정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스칼은 경쾌한 발라타, 빛나는 별을 보십시오. 악보 5. 악보를 노래하면서 그녀의 예언과 점이 잘 맞는다고 변호하기 때문에 점장이의 흥미를 가진 리카르도는 레나토의 충고도 듣지 않고 변장을 해서 그 점장이를 찾아갈 것을 결심한다. 악보 6.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여 모두 변장하여 3시에 점장이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반역자들은 거기서 기회를 누리자고 서로 소근댄다. 제2장 교회에 있는 여자 점장이가 사는 암자 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위에 노인 산발에는 마술의 소티 걸려 있다. 한쪽에는 어두운 동굴, 다른 한쪽에 있는 꾸불꾸불한 계단이 비밀의 문으로 통한다. 안쪽에 출입구 사람들이 그 곁에 서성거리고 있고 젊은 남자 한 쌍이 울리카가 이야기하는 신탁을 듣고 있다. 음산한 전주에 이어서 인보 카치온의 기도, 계집 아이들을 앞에 두고 울리카가 지옥의 왕이여 하늘을 가로질러 빨리 내려오라 고 이상한 주문을 외치고 있는데 악보 7. 업으로 변장한 리카르도가 들어온다. 울리카의 기도는 계속되고 더욱 열을 올려가는데 거기에 수병 실바노가 자기 운수를 보려고 들어온다. 15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 왔는데 아직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실바노의 수상을 보면서 울리카는 드디어 기뻐할 때가 왔다. 머지않아 돈과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을 들은 리카르도는 종이 쪽지에 사령을 써서 얼마만큼의 돈과 함께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실바노의 호주머니에 넣는다. 울리카의 점을 듣고 기뻐한 실바노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울리카의 말대로 틀림없이 돈과 사령장이 있어 크게 기뻐한다. 사람들은 그것이 리카르도의 소행인지 모르고 새삼스럽게 울리카의 예언의 힘을 칭찬한다. 거기에 아멜리아의 하인이 들어와서 밖에 있는 마님이 은밀히 점을 치고 싶어 하신다고 울리카에게 알리자 울리카는 마왕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고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아멜리아를 불러들인다. 리카르도는 작은 방에 숨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들어온 아멜리아는 불륜의 사랑을 단념하는 방법을 묻자 울리카는 한밤중에 교수대가 있는 교회의 적막한 곳에 가서 거기에 자라고 있는 마법의 풀을 뽑아라고 알린다. 악보 8.
숨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리카르도는 아멜리아도 또한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동정하는 동시에 자기도 한밤중에 그 벌판으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아멜리아가 마음의 괴로움을 씻을 힘을 내려 주십시오. 악보 9.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나가자 리카르도의 측근들이 각자 누추한 서민의 옷으로 나타난다. 리카르도는 어부답게 이번 항해는 무사할 것인가 하고 뱃노래를 부르고 악보 10. 울리카는 그의 수상을 본다. 울리카는 그가 총독인 줄 모르고 사람을 다스리는 귀인의 손이다라고 알아맞추고 그 의상을 말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주십시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리카르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운수를 보아달라고 조르자 오늘 최초로 악수하는 사람에게 살해당한다라고 말한다. 리카르도는 재밌다는 듯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데 아무도 그 손과 악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악보 11. 거기에 한발 늦게 도착한 레나토는 사정도 모르고 리카르도가 무사한 것을 보고 그의 손과 악수한다. 리카르도는 내가 가장 신임하는 자가 나를 죽일 리가 없다고 웃으면서 울리카에게 돈을 준다. 그때 이곳에 리카르도가 있는 것을 안 사람들이 수병 실바노를 선두로 들어와서 그를 찬양하는 합창을 한다. 악보 12.
Con me, facen la sposa sua,
Turbato è mio signor, mentre dovunque il nome suo inclito suona. Nella gloria è molto, nulla pel cor, segreta acerba cura m'opprime. E dunque? Ma no, non più! Dirò la io la cagion. Grandino, so tutto. E che? So tutto. Già questa soglia stessa non tesse pur asino. Prosegui! Reo disegno nell'ombre si matura, i giorni tuoi minaccia. Agli è di ciò che parli, altro non sai. Se ti piace i nomi, che importa, io li disprezzo. Se l'arri è mio dover, baci nel sangue comparinarmi, allor dovrei. Non fio, non vo del popolo mio, l'amor guardi e mi protegga Dio. Alla vita che t'arrive di speranze destino s'incatena, te perduto ve la patria, te perduto ve la patria, col suo splendido giudice s'avanzi.
eletto il bando ad una donna. Or donde, qual è il suo nome? Di che rea s'attenne al vita dell'immondo sangue dei negri. E torno questa forma, tutte le stelle, del futuro l'altarino tre. E c'è l'elanco a pietro, chiama il peggiore, ogni reo consiglio sospetta già. Dovuta l'esilio, e muta il voto mio.
fatti di gozzo. Sì. Per un dì si folleggi, si scherzi. Sì. Ma è la vita più cara, non è. Thank you.
bellissimo. Thank you.
Oh,
Padre!